모양으로 배열 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차원 배열 AO의 원소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값을 저장해줄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자, 값이 저장되는 걸 보니까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1, 2행3렬이죠. 1, 그 다음에 정 가운데네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3, 5, 7, 9부터 17, 19에서 23, 25. 자, 배열되는, 배열에 저장되는 값을 보니까 1, 3, 5, 7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거를 2씩 증가하는 걸로 바꿔주면 아주 간단한 거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행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값이 배정되는 열의 범위가 달라지죠. 1행에서는 3열밖에 없고요. 2행에서는 2열과 4열, 3행에서는 1열과 5열. 그렇죠? 다시 4행에서 또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중간행이라고 하면 중간행을 중심으로 해서 행이 증가할 때는 이 범위가 늘어나고 중간행을 넘어가면 감소하는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행에 대해서 그 열 값이 배정되는 열의 범위를 왼쪽과 오른쪽을 딱 잡았을 때 그 이제 행과 관련된 열의 범위식을 도출해내면 가장 확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A13, A2부터 A4, A31부터 35, A42부터 44, 53, 뭐 이렇게 이제 굵은 글씨로 바깥쪽에 탭을 쳤는데, 이제 어떤 각 행에서 C의 범위를 보면, 그걸 좌측, 열의 왼쪽을 CL, 열의 오른쪽을 CR, 이렇게 하면은 CL부터 CR까지 이제 C의 범위가 바뀌죠. 어떤 행에 대해서. 바뀌는데, 이 중간행 위쪽에 있는 거, 1행부터 3행까지는, 이 C의 CL부터 CR까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 할 때는 이 CL하고 CL이, 이 CL은 하나가 감소하고, CR 하나가 증가합니다. 자, 왼쪽에 감소하고 오른쪽에 증가하니까, 여기 보세요. 3이, 이렇게 왼쪽 거는 하나 감소하니까 늘어나고요. 오른쪽 거는 증가하니까 또 늘어나죠. 여기도, 늘어나고 늘어나죠. 반대로 이쪽은 이제 레프트 쪽 왼쪽이 증가하고 오른쪽이 감소해 점점 좁아진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R, C 행과 열을 나타내고요. V는 들어가는 값, M은 이제 중간 행이기 때문에 3으로 잡죠. C, L과 C, R은 뭐냐면 이 C 값이 들어가게 되는 왼쪽 상한선과 오른쪽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R은 크게 보면 반복, 바깥쪽에 반복이 있죠. R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냐면, C는 CL부터 CR까지 1씩 증가하면서 하죠. CL과 CR을 어떻게 정할까요? 이제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M은 3, 중간행인데, 처음에 CL과 CR은 같은 값입니다. M을 가리키죠. M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M을 가리키는데 일단은 3, 3 이렇게 되겠죠. 3, 3.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하죠. 3, 3부터 해서 A, R, C에다가 V를 집어넣고 V는 1, 3, 5, 7, 9 이렇게 홀수니까 초기값이 1이고 그 다음은 20 증가하면 되죠. 그래서 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행을 할 때 요 행번호 R이 중간행보다 작다. 작다는 이야기는 상위 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개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CL은 감소하고 CR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L은 CL-1, CR은 CR+1이고요. 만약에 중간행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이제 밑에 부분이죠. 그러면 같은 행에 대해서 열이 점점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 레프트는 증가하고 라이트는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CL은 CL+1, CR은 CR-1. 뭐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값은 1이고 그 값이 배정될 때 2씩 증가하면서 이제 홀수 값이 배정이 되는데 중간행을 3으로 잡았을 때 CL과 CR은 다 3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CL부터 CR까지 반복하면서 값을 배정해 주는데 그 다음 행일 때는 이게 위쪽이면 그 폭이 늘어나고요. 아래쪽이면 감소하는 걸로 값을 조정해서 반복합니다. 1행부터 5행까지.
기본인 표를 잠깐 볼까요? 자, V는 1부터 시작해서 1, 3, 5 이런 식으로 19 이렇게 홀수가 되고요. 자, CL과 CL은 CR은 중간 행인 3, 3으로 시작하죠. 3, 3이고 1행에 대해서 C값은 CL부터 CR까지니까 3, 3이니까 한 번밖에 안 하죠. 그래서 A, 1, 3에 1값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행이 이제 3보다 더 적으냐? 적죠. 적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CL은 하나 감소하죠. CR은 늘죠. 그래서 2부터 4까지 반복하죠. R이 2, 2행에 관해서는 2행부터 3행, 아니 2열, 3열, 4열, 3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2, 2, 2, 3, 2, 4가 3, 5, 7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여전히 이 각 R이 N보다 작냐 했을 때 예,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은 2이기 때문에 3이 되면서 다시 2는 1, 4는 5. 그래서 이부터 1부터 5까지. 1, 2, 3, 4, 5. 3행은 1, 2, 3, 4, 5가 91, 13, 15, 17 이렇게 배정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R이 N보다 작은 애일 때 false가 되죠. 이제 밑에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CL은 증가하고 CR은 감소해서 234만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33이 돼서 53만. 그래서 이제 마름모꼴이 나오게 됩니다.